작품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말들은 늙어서도 아니면은 더 나이가 많이 들어도 항상 마음만큼은 청춘인 우리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말이 달리는 거는 시간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붓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빨리 가는 이유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순간에도 시간은 계속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색깔이 이렇게 푸른 이유는 아무리 뭐 힘들고 아프고 나이가 들고 세상이 각박하더라도 푸른 말처럼 푸르게 힘차게 인생을 살아가자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묻고 싶으면 왜 꼭 말에다 비유를 했을까? 인간 세상 그 이야기들을 그 특별한 뭐 말에 대한 뭐가 있나요? 네. 말을 선택한 이유는 빠르게 달리는 말이 딱 떠올랐어요. 달린다. 네. 힘차게 달리는 이 말의 이미지를 차용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토끼도 달릴 수 있고 강아지도 달릴 수 있지만 그런 동물보다는 이렇게 한번 달리 이왕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힘차게 살아가는데 이 말처럼 푸르게 살아가는 건 어떨까, 달려가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꽃 그림은 우리 사람들이 다 좋다고 그러는데 네. 본인도 좋아요? 아, 네. 이 그림을 그리면서 뭐 다른 그림도 마찬가지지만 그림을 그리면서 되게 행복했던 그림이에요. 가장 최근까지 그리고 있다가 지금 낸 작품이기도 하고요. 작품의 제목처럼 선물 같은 동물인데 이제 이 강아지로 표현되는 이 동물은 이제 보이기에는 강아지처럼 보이지만 강아지처럼 생긴 사람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꽃 선물을 받고 되게 즐거워하는 모습인데 이 꽃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하나의 꽃다발처럼 감사하게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꽃 선물을 받으면 되게 기쁘잖아요. 근데 이 꽃은 사실은 금방 시들어. 한 2주, 3일만 있으면 시들어버려요. 그래서 딱 선물 받았을 때 그 기쁨은 순간이거든요. 그 순간의 기쁨을 영원히 이렇게 누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사실 꽃 그림을 그리는 게 제일 어려워요. 꽃보다, 진짜 꽃보다 어떻게 더 아름답게 그림으로 표현하겠어요. 근데 꽃이 시드는 게 너무 아쉬워서 그 꽃이 시들지 않고 선물 받는 그 순간, 그러니까 오늘처럼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감사하게 받아들이자라는 의미로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럼 임 작가는 그 세월, 시간의 개념이 네. 작품 속에 많이 녹아 있네요. 네. 그럼 임 작가는 아직 젊은데, 네. 뭐 고장난 표시계처럼 유행가처럼 뭐 세월을 타령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작품 속에서 이렇게 많이 녹이니까 굉장히 노숙해 보이는데 실제 아직 젊은데. 시간이 그러니까 되게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렇게 지금도 가는 이 시간이 사실은 되게 아쉽거든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오겠지만 그러니까 약간 감정이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막 10대 때, 20대 때도 바로 엊그제 갔거든요. 근데 지금 이 순간도 금방 또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시간이라는 소재를 그림에 녹여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림은 우리 동화 속의 뭐 이야기 같은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작품은 나의 바람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작품인데 이 그림 안에는 지금 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바람이 불어서 잎사귀도 날아가고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날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어렸을 때부터 혹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꿈을 꾸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구름 위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상상하면 떠오르는 게 구름 위에서 누워 이렇게 하늘을 날아보는 거, 막 이런 것, 이런 꿈들, 그러니까 이런 바람, 발행들을 이 바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그런 소망을 담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구름 안에서도 이것들은 제가 길거리에 있는 잡초들을 하나하나 지금 그려본 거예요. 잡초들을. 잡초들도 이렇게 우리의 그런 상상 속이나 바람 속에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풀로, 뭐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집안에서 키우는 화초처럼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 우리가 얘기하는 어린이들 동화 그런 내용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 동화가는 비슷한, 그 똑같은, 발음으로는 똑같은데 내용은 다르죠. 가풀동자. 네, 아이 동자가 아니고